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인 봄을 맞아 밖으로 나와보니 벚꽃이 벌써 활짝 피었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한옥과 현대 건물을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같이 운영하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지은 현대적 건물에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1000평이나 되는 넓은 마당에 있는 한옥은 차를 마시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식사보다는 한옥 건물 안에서 차를 마시고 싶어 갔는데 넓은 마당을 거닐며 야외 의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는 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지나 바로 근처에 있는 이케아를 지나서 벚꽃이 피어있는 도로를 조금만 가면 금방 오뚜아르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뚜아르인데 옆에 주차장이 2층까지 있어요. 점심에 오면 코스 요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옆에 있는 한옥에 더 관심이 가네요. 이 한옥 건물 뒤엔 넓은 마당인 사이프러스 정원과 한옥 카페인 별당이 있답니다. 이 건물은 본당으로 레스토랑 단체 손님 전용이랍니다. 이 본당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는 한옥 카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음료 주문을 하고 실내나 야외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옛날집 기본 틀은 살리고 편리하게 리모델링 했나요? 이런 집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야외 의자에 앉아 봄날에 따스한 햇살 받으니 정말 편안하고 기분 좋았어요. 이제 저녁 식사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천장도 높고 2층까지 있네요. 갈릭 쉬림 피자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새우예요. 치즈도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한국인 잘한 것 같아요. 스테이크 맛있어요. 부드럽고 너무 부드러워요. 감자하고 버섯하고 호박 같아요. 스테이크도 맛있는데 여기는 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많이 해서 개운하게 아메리카노 저는 한옥만 봐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교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자주 와야 되겠어요.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 제가 옛날에 롯데 프리미엄 영상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까워요. 새로운 장소를 알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너무 가족이에요. 롯데 프리미엄 오시면 이거 꼭 한 번 먹어보세요. 피자 드시고 아래 내려와서 한옥 건물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